스터디 카페라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출신 방송인 프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아세안 음식을 먹을 건데 혹시 좀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아세안 음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베트남 음식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자주 베트남 음식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음식? 저는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여행을 갔었는데 저 태국인. 부러워요. 아프닝부터 좀 배고프시지 않아요? 너무 엄청 배고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음식 부를까요? 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만나볼 아시안 음식은요, 바로 제 고향 태국 음식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랭셉 그리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 혹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아, 이거 비주얼은 네. 뭔가 한국식 감자탕 갈비찜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거는 밥인가요? 밥이죠. 밥이에요? 한국 분들은 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왜 밥이랑 망고랑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깜짝 놀리시는데. 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집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집게로. 네. 이게 갈비라고 하지만 태국식 소스랑 저기 피쉬 네. 소스라고 해서 약간 한국의 젓갈이랑 비슷한 존재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추랑 그리고 고수까지 넣어서 같이 쪄서 먹는 음식이에요. 고수? 그럼 여기에 고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친구들이 다 고수예요. 다 고수예요? 고수를 아마 썰어서 네, 한 고수가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고수가 많아서 저를 주신 거죠? 아, 네. 들켰네요. 들켰어요. 네. 어때요, 향이? 향은? 확실히 향이 나, 향신료 향이 확 나네요. 고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새콤달콤 향이 많이 나죠. 왜냐면 레몬이, 라임이 좀 들어가거든요. 아~ 고추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래 쪄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살들이 빠져나오네요. 그냥 꿀꿀해요, 그냥. 근데 그 이 고수가 그 이제 아세안 나라에서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혹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고수가 태국어로 박치라고 하는데요. 향이 약간 먹이들이나 해충들이 싫어하는 향이 난대요. 근데 또 거기 날씨가 덥잖아요. 덥하고 습하니까 음식들이 빨리 상해서 박치를 넣어가지고 약간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원래 이제 막 고수를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도 깻잎을 잘 안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 프레님도? 저는 깻잎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수를 못 먹어요, 잘. 왜요? 저 전생에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봐요. 고기가 조금 이렇게 느끼할 수 있는데 뭔가 이 고수 때문에 좀 잡아주는 느낌. 맞아. 이 맛에 고수를 먹나 보다. 다들 지금 흥분되셔갖고 솔직히 아까부터 스티키 라이스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뿌듯합니다. 어떻게 아까 이거 스티키 라이스로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어려울까요?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원래 코코넛 밀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비주얼이거든요. 그렇지! 이거지! 요거. 자, 똑같이 밥 빼다가 가시죠! 아, 네. 표정! 가시죠! 일단은 도전! 자, 밥이랑 코코넛 밀크랑 저기 망고 그냥 다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에 얹어서? 네, 밥에 얹어서. 왜냐면 이 조합이 맛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밥도 이렇게 과일과 밥이랑 살짝 그러니까 밥이 찹쌀밥이라서 엄청 달달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밥이랑 반찬 같이 먹는 느낌이 아니야. 이 찹쌀밥 자체도 디저트예요, 태국인한테. 그래서 태국 디저트 중에 찹쌀밥이 들어가는 디저트 몇 개 더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와우. 적시셨네요. 네, 적시야. 적시셨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전 오히려 제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진짜 이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어,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아,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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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코넛 밀크 때문에 약간 적신 거에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코코넛 밀크 안 넣고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없었으면 좀 그 찹쌀의 그 쫀득한 맛이랑 많고 그것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얻어있으니까 이 찹쌀이 맞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맞아요. 이게 약간 그냥 떡 같기도 하고 오, 한국에서 네, 그냥 떡, 달달한 떡? 싱거운 밥이 아니라 진짜 간이 된 거여가지고 한국 분들 망고 엄청 좋아하시던데 네, 망고는 좋아해요. 네, 한국에서 망고를 먹으면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그냥 흔하게 먹는 과일이어서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망고나무가 있는데 우리 망고를 사서 먹지는 않아요. 우리가 뺏어 먹어요. 그러면 이거 자주 드셨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밥 아까 우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먹을 때 엄청 거의 네, 엄청 자주 먹어요. 그러면 정리 좀 해보자면 어땠어요? 오늘 랭셉이랑 저기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네.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고 보니까 약간 디저트 먹는 느낌? 그쵸. 네. 입가심하는 느낌? 달달하게 입가심하는 느낌?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네. 뭔가 익숙하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향신료들이 있어서 뭔가 느끼하지 않고 거부감도 없고 네, 되게 이국적이고 특별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그리고 네. 전 너무 신기한 게 네. 이게 디저트라는 게 사실 아직도 신기해. 오, 맛이 디저트 아니에요? 맛은 비주얼이 네. 비주얼이 맞아, 맞아. 비주얼이 디저트가 많아서 되게 신기한.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어쨌든 쌀은 밥 밥이니까 다음은 이제 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안 나라 음식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죠? 네, 네. 너무요. 그럼 지금 바로 고를까요? 다음 나라 주세요. 자, 이번 음식은 라오스 음식인데요. 와, 아, 맛있겠다. 일단 라오스에 대한 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라오스는 잘 네. 잘은 몰라요. 음식도 처음 보는 네. 라오스는 바로 태국 옆나라 이웃나라예요. 그래서 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가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씩 어떻게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이 카오피아 카오피아 첫인상 좀 어때요,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비슷한 느낌? 네, 느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달걀이 올라간 거는 처음 네. 봤어요. 맞아요, 쌀...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이게 비주얼이 태국이랑 진짜 비슷한데 태국 쌀국수도 이렇게 달걀 안 넣어요. 그래요? 네. 면이 우동 면발. 그러게요? 의외인데 네네. 신기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태국 쌀국수랑 네, 똑같구나 네. 생각했는데 아 우동면이면은 태국이랑 이게 다르구나 차이가 있는구나 눈이 되게 두꺼워요 보이나요 카메라? 갑자기 인서트 타임 우동면입니다 되게 진짜 네. 탱글탱글 근데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동면이랑도 좀 약간 다르고 그렇죠? 진짜 아니 일단 면발이 쫄깃해서 그냥 호로록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땀모아도 한번 먹어볼까요, 같이? 네. 땀모아. 이거는 샐러드. 파파야 샐러드. 이 면이 파파야 면이에요. 아~ 안 익은 파파야. 네. 조금씩 촉촉하게 구워서. 향이 너무 세던데. 아, 향이세요? 네, 너무 많이 부으신 거 아니에요? 한국인 입장에서 좀 셀 수 있나? 향이 조금 세가지고요. 진짜? 네. 이건 완전 저한테 익숙한 향이어가지고 이 정도 해서 그래서 태국은 이제 표준어는 썸땀이라고 하고 라오스 지역이랑 붙인 지역에 가면 땀모아라고 하거든요. 땀모아. 그래서 똑같은 메뉴예요. 저는 그냥 고향의 맛인데.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을 맡았을 때는 약간 맞아, 조금 맞아. 찡한 느낌이 났는데 네. 달달하면서도 같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아까 태국 썸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파파야 샐러드를 가장 처음 먹는 나라가 라오스래요. 그래서 라오스가 원조라고 합니다. 저도 태국이 원조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음은 저기
우리 모닝글로리 너무 좋아하는 이거 너무 기대돼요. 코아 박붕 모닝글로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왔는데 태국이나 라오스에서는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거든요. 약간 반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각자 공깃밥 있고 이거는 반찬으로 해서 같이 먹는 김치처럼 되게 흔하지 않나요? 뭔가 시금치 맞아요. 버무린 것 같기도 해요. 식감이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먹고 바로 밥이 필요한데. 밥 없어요? 공깃밥 드세요. 이거 밥이랑 같이 네. 근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맛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부감 없이 그리고 약간 네. 아, 네. 뭔가 술안주? 맞아요. 되게 짭짤해서. 약간 짭짤해서. 같이 먹으니까 딱 술 생각이. 술 생각나죠. 살짝 나는. 라오스에, 그 라오스 사람들 맥주 많이 먹거든요. 아. 그리고 라오스 태국을 이어지는 그 메콩 강이라고 거기 진짜 뷰가 예뻐요. 그래서 라오스 여행 가시면 저기 여기 모닝글로리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메콩강을 바라보며 그렇게 태국에서는 항상 이 모닝글로리 이것만 먹었는데 고기랑 같이 싸 먹으니까 또 독특한 맛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네요. 왜냐면 태국에서는 그냥 모닝글로리 있는데 네. 라오스랑 태국의 차이인가 봐요. 고기가 추가되는 게. 그래서 그 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술이랑 맥주랑 밥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밥 생각 더 나게 하는 저 옆에 친구도 찐만꿍! 이것만 찐만꿍. 네네, 이거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태국에서 터만꿍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맛이 없을 수 없지만 진짜 왜요? 너무 맛있어. 무슨 반응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이 소스를 찍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매콤한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우튀김 같은 경우는 그냥 길쭉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뭉쳐있으니까 또 식감이 맞아, 더 다른 느낌이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냥 탱글탱글. 이제 어느 정도 라오스 음식도 먹어보고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라오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옆 나라라 그런지 왜?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느낌이 너무 나요. 맞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라오스라고 하면 약간 네. 이렇게 친숙하게 많이 들어보거나 네. 가본 나라가 아니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 네. 입맛에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 그렇죠, 그렇죠. 취향저격 느낌? 취향저격. 이 정도 맛있는데 다음 메뉴가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너무 기대돼요. 더 기대되죠? 네. 그럼 바로 갈까요? 다음 나라 음식 주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다음 만나볼 아시안 음식은요 바로 인도네시아! 어때요 비주얼? 일단 인도네시아 느낌 합격! 진짜 합격 목걸이를 발리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진짜 발리 그래서 원래 인도네시아 네. 음식을 좋아하는데 아 맞다!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비주얼이어가지고 일단 지금 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씩 네. 먹어보면서 네. 좋아요. 좋습니다. I am 섣브렉부터 네. 엄청 매운데? 근데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요? 청양고추들의 칼칼한 게 산발이죠? 네, 산발이니까 맞아, 이게 초록색이어서 저도 처음에 이 맛을 상상하고 먹은 거 아니었는데 뭔가 중독성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새롭고 이국적인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네, 잡아주는 거죠, 이 소스랑 같이.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을 맛인데? 그리고 옆에 이거 보시면 처음 보시죠? 약간 뭐 같아요? 이 네모한 거? 맞아, 약간 콩으로 한 거 같은데 맞습니다, 템페라고 하는데요. 콩을 발효시켜서 튀기는 약간 콩튀김이랑 같은 거 땜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청국장이 있는 듯이 저도 안 먹어봤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청국장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청국장이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냄새가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그냥 콩이네요. 그냥 콩? 그러네. 고소하다. 근데 발효시킨 콩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콩 때문에 너무 고소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 인도네시아의 홍차는 먹어볼까요? 너무 너무 먹이 말라요. 땅콩 때문에. 아우 인도네시아의 자스민 차, 자스민 티. 너무 맛있다. 이거.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죠. 되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차를 엄청 많이 마신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마셔보니까 약간 딱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 입안을 딱 정리해줘가지고. 그쵸 그쵸. 왜 홍차를 같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땜빼를 먹다가 입 안에 약간 고소한데 딱 그 자스민 티 들어가는데 와 깔끔. 약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느낌. 맞아. 다시 시작하는 느낌?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그렇죠. 이 사데 아얌으로. 네. 사테 아얌 닭고기 꼬치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먹어볼까요? 나 하나 찍어 볼까요? 하나씩? 닭꼬치? 찍어 먹으면 되나요? 저는 그냥 먹어보기도 하고 후반에 좀 찍어보겠습니다. 땅콩 소스가 발려진 것 같아요. 아 땅콩 소스? 이게 사실 사테 아얌이라고 하는데 이 꼬치 문화가 좀 다른 나라에서 좀 많이 먹거든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태국에서도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사테라고 불러요. 사테가 꼬치. 자, 지금까지 게스트분들과 함께 아시아 내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태국인이긴 하지만 다른 아시아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역시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 영상이 아시아 문화원 예능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아쉽지만 마지막에 우리 엔딩 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퀴즈를 풀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은 오늘 안 먹어본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음식도 같이 먹어보는 걸로 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쉽죠. 아세안 음식이라면. 네. 네. 그러면 다음 기회를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